동일 씨 같은 애가 하나 있어. 나 같은 애?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집이 어려웠어. 15살인가?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빵을 훔치다가 걸린 거야. 그때 어느 경찰 도움으로 소년원 신세를 면했대. 그때부터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운 거지. 근데 알바까지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결국 할머니는 손주가 경찰이 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장례식 때 할머니 소원 풀어드린다고 경찰 제복을 하나 훔쳐서 입은 거야. 장례 다 치르고도 벗지 않고 계속 입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경찰이 된 것 같았어. 그다음부터 자신을 진짜 경찰이라고 믿게 됐어. 네가 누구 얘긴지 알지? 이런 얘기 듣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동일 씨도 알고 있잖아, 경찰이 아닌 거. 아니, 왜 자꾸 나한테 경찰이 아니라는 건데? 나 순찰 돌아야 돼, 당장 나가게 해줘. 이제 순찰 못 돌아. 내가 안 봐줄 거야. 순찰 돌고 싶지? 그럼 진짜 경찰이 되면 돼.